약 1시간 반 정도 세팅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내일 날 밝을 때 세팅한 건 보여드리고요. 저희는 야식 먹고 잡니다. 지금 아침 7시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비가 부슬부슬 좀 내리고 있어요.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테시라는 내일은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우중 캠핑 오랜만에 한다 생각하고 또 비가 내리니까 나름 좋네요. 어젯밤에 저렇게 도킹을 했어요. 그래서 빅토메스랑 코백이랑 안방, 여기가 거실. 거실이 무지 넓어졌어요. 그래서 날이 춥진 않아서 패닉터 900 시리즈 하나로도 충분히 난방이 지금 되고 있고, 어제 여기다가 우레탄창을 설치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비가 낮에부터 오면 오전에 설치해야지 했는데, 글렀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조명이에요. 무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이렇게 선을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낑낑대시던 비가 그쳐서 영상 잠시 캠핑장 모습 담아보려고 나왔어요. 살짝 노란 꽃들은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핀 꽃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어젯밤에 여기 이쪽 사이트에다 치려다가 점이 울타리도 치고 그래야 돼서 이쪽 아래쪽 사이트로 옮겼어요. 근데 강아지가 있어서 여기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로하고 가장 가까워서 좀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쪽은 지금 빅도메스랑 코백을 도킹할 만큼 사이트가 충분해요. 넉넉해요.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넉넉하고, 이선 기준으로 여기도 지금 제가 참이랑 산책하고 있는 여기도 사이트예요. 여기도 사이트.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단 위로 두개 사이트, 그 위로 두개 사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써미가 어제 잠을 잘못 잤어요. 이제 도킹을 해서 안방에서 저랑 써미 아빠랑 처음에는 거실에서 재우려고 일부러 한번 했는데 잘못 자고 계속 깨졌더라고요. 여기도 벚꽃 캠핑장으로 유명하대요. 지금 이 나무들이 거의 다 벚꽃 나무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희 쪽 사이트도 굉장히 예쁘죠. 노란 나무도 있고 오두막같이 쉼터도 있어서 비가 안 왔으면 저기서 밥도 먹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캠핑장의 재밌는 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명언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아, 여기가 개수대고요. 물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 근데 어제는 사용한 사람이 없었어서 그런지 따뜻한 물이 정말 잘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잘 나왔습니다. 캠핑장 입구가 저기예요. 이쪽. 이렇게 해서 저희 D구역은 여기 또 입구 들어가면 되고, 소나무도 있고 노란 꽃나무도 있고 사이트는 마음에 들어요. 아, 요렇게 안내도가 있네요. 배치도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피유 설치를 끝냈어요. 오후 6시까지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우레탄창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비가 조금 그친 사이에 탐이랑 산책하고 방금 설치를 끝냈습니다. 매점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매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예요. 차 도로가 엄청 가까이 있죠. 올 때는 몰랐는데 여기 밤에 저희가 들어올 때 좀 무서웠던 이유가 이런 갤러리를 좀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림들이 있으니까 밤엔 되게 으시시해요. 근데 낮에 보니까 그림이 꽤 멋있네요. 다 누가 사장님 그리신 건가? 다 유화로 엄청 멋있게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파이브스톤즈 가든이지만 뭐 초원 캠핑장인데 이름을 바꾸셨나봐요. 엄청 큰 작품도 있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오, 여기 알록달록 초록색 주황색 되어있는 건물이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참고로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깨끗하긴 깨끗해요. 그리고 개수대에도 뭐 퐁퐁이나 세제, 수세미 없습니다. 점이야.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거 뭐라 그랬어, 엄마가? 비. 비 온다 그랬지, 그치? 점이. 엄마 봐봐. 이렇게 비 내리면은 산책 가볼까? 이렇게 비 주르륵 주르륵 엄청 내리면 산책 못 가지? 오늘 점심은 피코크 스키야키입니다.
불 켜볼까? 이쁘네요. 유명 셰프들만 한다는. 하지 말고 인물이 좋아지려면 양치 잘하고 플러스 치과도 다니고 플러스 그리고 인사도 플러스 좋은 습관이 건강한 잇몸을 만들죠. 잇몸이 편안해지겠네요. 루키. 엄마 줘. 민아. 땅. 여기 파이브 스톤즈 가든은 퇴실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좀 늦죠. 되게 탄력적 그런 운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있는 스쿼트 위에 이제 무거우라고 깔아놨던 파쇄석을 일단 걷었는데 다른 데는 다 말랐거든요. 지금 플라이도 물방울 없이 바람 때문에 말랐는데 여기가 문제네요. 스쿼트가 꽤 많이 젖어있고 돌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다음부터는 조금 번거로워도 여기다가 팩을 이렇게 박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점이 트레일러도 생기고 해서 짐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울타리를 얘는 이 철제는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를 했고 이 철제 울타리를 샀더니 이 분홍색깔 조그만 울타리는 그냥 드림해주셨어. 나눔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마당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도 점이가 스스로 나가서 응가도 싸고 하더라고요. 울타리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금요일날 밤에 와서 부랴부랴 도킹을 했는데 일단 코백은 지난번에도 많이 썼지만 되게 너무 마음에 들고 쾌적하고 스쿼트 같은 데도 좀 빨리 마르는 것 같고 도킹 플랩 같은 경우도 설치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처음이어서 약간 팽팽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음새가 좀 비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어제도 막 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사이로 막 김장봉투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는 데는 물이 없었고 지내는 데도 물은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점심은 얇은 삐 꽉 찬 소고기만두와 함께하는 사골 만둣국을 해 먹으려고요. 끓는 물에 5분 조리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만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워. 대참사. 만두는 이렇게 잎새 모양으로 생겼고 생각보다 엄청 큰 왕만두는 아니에요. 밥 먹고 조금 앉아있는데 갑자기 부두두두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약간 우박 같은, 와, 큰일 났네. 철수해야 되는데. 와, 집에 가려니까 날씨 대박 이상해요. 지금 또 해 뜨고 오늘 강풍예보는 있었거든요? 돌풍 같은 거 본다고? 근데 막 이렇게 우박까지 갑자기 내릴 줄 몰랐어요. 기껏 말렸는데 얘 자꾸 두 번이나 날아가가지고 핵은 일단 네 개만 박아놨어요. 강풍이 있다 3시까지 예보가 있어가지고 일단 방금 맞은 빗방울 정도는 그 강풍에 날려 보내야 되니까 조금 더 있어 보려고요.